부산시민공원. 시설공단 관계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우리 동네 홍반장의 홍반장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이게 부산시민공원이 우리 시민 여러분들의 편안한 휴식과 쉼터를 제공하는 곳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곳에서 홍반장이 어떤 일을 도와드릴까요? 오늘 오셔가지고 저희들 좀 해주셔야 될 게 어린이 놀이시설, 모래 갱문 작업, 그 다음에 수목 방제 작업, 전정 작업, 그 다음에 시비 작업, 이런 다양한 걸 좀 지원해주면 좋겠습니다. 이야, 이거 뭐 할 일이 참 많지만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게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가서 한번 제가 일손을 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출발하시죠. 출발하시죠. 자, 부산 시민공원에서 지금 어떤 지금 작업을 지금 이루어진 것 같은데 어떤 작업입니까 지금? 네, 여기가 뭐 모래 저 갱문 작업이라 그럽니다. 그 자연 소독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지금 이교에서 어린 친구들이 노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오, 아 근데 지금 작업을 직원들하고 지금 작업을 하고 있는데 어떤 분들이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네, 지금 하고 저기 그 이사장님이십니다. 이사장님이 직접 그렇게 하고 계십니다. 아, 이사장님 직접? 네. 아, 그럼 인터뷰를 한번 해봐야겠네요. 네. 아이고, 야, 잠시만요. 부산시설공단의 우리 이사장님이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아, 직접 이렇게 직원들하고 같이 일을 하시네요. 예, 예. 솔솔 숨이에요, 이사장님. 아, 그렇군요. 예. 그러면 참 궁금한 게 부산시설공단이 어떤 일을 하는지 참 궁금하거든요. 예, 저희들은 그 도로, 교량, 터널, 지하 상가, 중요한 기반 시설은 다 관리를 하고 있다고 이러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부산 시민공원이 이게 개장 5주년이라고 하더라고요. 예. 남다른 또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도심에 있는 공원 중에서 최고로 가는 공원이죠. 예. 그래서 5주년을 맞이해서 여러 가지 또 시민들이 또 휴식하고 즐길거리 이런 걸 많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오래 기대를 해도 좋습니다. 아, 그렇군요. 벌써부터 저도 기대가 되고. 자, 그러면 제가 함께 도움을 드려야 되는데 같이 여기에 뭐 경운 작업도 제가 해도 될까요? 예, 됩니다. 예. 직접 좀 해보시죠. 아, 알겠습니다. 요거 좀 그럼 제가 한번 직접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거? 야, 진짜 이게 진짜 해봤더니 팔에 감각이 없네. 이게 그만큼 힘들어요. 야, 힘들어. 자, 그런데 잠시만요. 예. 야, 이게 그 모래 작업을 하다 보면 이런 것들도 지금 나오네요. 모래 속에 가로 유물들도 나옵니다. 야, 근데 이게 어떻게 지금 좀 소독이 된다는 거예요? 이 부분에서 이제 노타리 방식이라 해가지고 판매는 이렇게 지금 골이 생기지 않습니까? 예, 예, 예. 밑에 있던 모래가 위로 올라오고 위에 있던 모래가 밑으로 내려가면서 태양의 그 자외선, 예. 그 소독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럼 일반 세균들이 거의 뭐 박멸되다시피 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어린이들이 가장 안전하고 아무나 놀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저희.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뭐 지금 갈고리도 있으니까요. 갈고리 또 평탄 작업도 좀 하고 그렇게 뭐 소독한 걸 고르면 되는 거예요. 네, 맨정리. 아, 알겠습니다. 그럼 그렇게 또 제가 평탄 작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500원이 500원. 근데 이거 이런 걸 어떻게 합니까? 이거 돈 나. 야? 홍만장이 500원 주었어요. 이거. 아, 이거는 기부하셔야 됩니다. 기부. 시설주가. 아, 이거 기부. 네, 기부 받았습니다. 500원. 야, 이게 청소하다 보면 이런 또 행운도 있네요. 야, 이거 땅을 팔면 돈이 나온다는만 이게 이게 돈. 야, 진짜 노네. 예. 아이고, 오케이. 야, 이 평탄 작업도 쉽지 않네. 자, 홍반장님. 예, 예. 아, 오늘은 여기까지 마시면 충분히 될 것 같고. 아, 그래요? 예, 예. 네. 오늘 딱 우리가 생각했던 분량만큼 오늘 책임 완수했습니다. 아, 예, 고맙습니다. 다음 코스로 가시죠. 알겠습니다. 예? 어딥니까, 다음 코스가? 저쪽에 있습니다, 고지가. 알겠습니다. 출발! 출발!